안녕하세요. 저는 네이버에서 공연 예술 컨텐츠 주제를 맡고 있는 함성민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고 또 그 일을 이제 문화예술계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내부에서도 일하시는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도 의미 있는 상이라고 모두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팀은 네이버에서 공연, 그 다음에 미술, 그 외에 문화예술 주제를 맡으면서 그 다음에 외부 쪽이랑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네이버 플랫폼 내에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담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입니다. 임현숙님, 그 다음에 저희 팀원인 김경희님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공연업계 분들한테 이제 다시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 네이버 TV에 후원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후원에 약간 기능을 탑재해서 후원하신 분들이 그 라이브를 보실 수 있도록 약간 유료 컨셉을 도입을 해서 그 후원 라이브 같은 거를 오픈을 해서 라이브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후원 기능은 창작자를 후원하는 개념이었는데요. 이번에는 창작자를 후원하는 개념에 덧붙여서 특정 공연을 후원하는 개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 공연을 후원을 하게 되면 그 후원에 해당하는 그 공연을 보실 수 있고 또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추가로 뭐 프로그램북이나 아니면 에코백 뭐 이런 굿즈 같은 것들을 같이 제공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선택하셔서 아 나는 이만큼 후원하고 공연을 보겠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후원하고 더 많은 굿즈를 받겠다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연을 보신 분들이 이 경험을 계속 연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공연을 보신 분들께는 그 다음 공연에 대한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해서 좀 더 좋은 공연을 연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. 일단 이제 공연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워낙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는 분들 너무 존경하고 저희가 항상 공연 볼 때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온라인이지만 저희도 되게 감동받으면서 공연을 항상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온라인 환경에는 사실은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이런 모든 진행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은 서툰 영역, 낯선 영역이지만 조금 더 밀접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저희한테 많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서로 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문화예술 후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희 네이버도 함께 하겠습니다.